근데 네, 세계일보의 배민영 기자.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처음에는 대장 공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. 제가 대장동 특검을 부정했던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그 확실한가요? 한번 저도 한번 체크해봐야겠는데. 제가 생각에도 없는 것 같은데.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그랬죠. 대표님께서 팔을 휘저으시면서 대답을 안 하고 가신 적도 있고 그 팔을 휘저어서 인터넷에 동영상이 많이 있고 부스러기잖아.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네. 주십시오. 제가 갑자기 기억이 없는 얘기를 하셔서 혹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잊어버렸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제가 손을 휘저은 장면을 그렇게 해석하셨군요. 네. 대선 때부터 제 명확한 입장은 특검으로 규명하자 했습니다.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.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? 필요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.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? 지금 동의해 주세요.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. 특검해야죠.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. 네.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대답을 안 하시네요. 그렇죠. 근데 그 당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고 제가 당대표 된 이후에도 당론으로 특검법 발의를 저희가 하고자 했는데 당내 이견이 있었습니다. 지금도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.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서 뭐 50억 클럽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자금 흐름과 관계된 건 다 해야 된다. 지금 50억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사람들 말고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 안에 뭐 이재명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 뭐 억지 주장들을 많이들 했지만 결국은 뭐 지금까지 못 찾았죠. 없었으니까. 네. 제 입장은 명확하게 대장동 자금 조성 과정 부사저축은행 무조건 들어가야죠. 어차피 그 50억뿐만 아니라 할 거면 저는 자금 사용처, 수익 사용처 이 자금 흐름과 관련된 건 모두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 백 기자 그 대선 때 대변인을 했는데요. 당대표님께서는 특검을 하자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.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손을 휘휘 저은 걸 그렇게 해석하셨다고.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특검을 하자고 당대표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다는 말씀하고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기회에 상대역 제대로 됐네요.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고요. 대표님